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EPL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를 초토화시켰던 2004-2005 시즌 첼시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은 2번의 포르투로 끝이 난 가운데 4강에서 탈락한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팀으로 등극을 합니다. 리그에선 2위로 팀 창단 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죠. 아스날이 말도 안 되는 무패 우승 기록을 썼지만 분명 첼시에게도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2003년 첼시의 신임 구단주로 부임한 러시아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의 재력을 등에 업은 첼시는 2004년 여름 이적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첼시의 부름을 받은 것은 주제 무리뉴 감독이었죠. 지난 시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맨유, 데포르티보를 침몰시키며 젊은 명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감독은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었지만 첼시를 인수한 뒤 유명 스타를 불러모아 잉글랜드판 레알 마드리드를 구상한 아브라모비치는 이에 걸맞는 명장을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특급 감독으로 부상한 무리뉴를 데려오기 위해서 포르투에 35억의 위약금을 지불했고 100억에 이르는 연봉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부임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선수들로 다시 꾸릴 것을 천명했고 네덜란드 듀오 아렌 로벤 마테아 케즈만을 모두 영입합니다. 특히 240억의 첼시에 안착한 로벤은 이미 리그나 유로 2004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측면에서의 폭넓은 움직임과 활발한 문전 침투로 첼시 공격의 활로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체코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페트르 체우와 포르투의 측면 수비수 페리라도 합류했고 마르세유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던 드록바지 품에 안았습니다. 프랑스 리그 18골로 올해 프랑스 리그 선수로 선정된 그였죠. 반면 지난 시즌 부진한 하셀바잉크, 크레스포, 후안베로는 모두 방출되었습니다. 하셀바잉크는 미들즈브로와 계약했고 크레스포와 후안베로는 각각 에이스밀란과 인터밀란으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팀 주장이자 첼시 수비의 지휘자 바르셀 드사이와 엠마누엘 푸티 역시 첼시를 떠나게 되었죠. 첼시가 이에 쏟아부은 돈은 2천억가량으로 영입된 선수 중 드록바가 450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방출된 선수들 중 몸값을 제대로 받고 판 것은 60억에 판 덴마크의 그롱카에르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것이었죠. 프리시즌 첼시는 미국 투어에서 유럽의 명문들을 상대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로벤과 케즈만 듀오는 셀틱과의 경기에서 세 골에 관여했고 AC 밀란과 로마를 상대로도 화끈한 화력을 선보여 시즌 시작 전 첼시 팬들을 기대케 했습니다. 무리뉴 부임 첫해 개막전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호함 맨유였습니다. 첼시는 구두 연전의 골에 힘입어 맨유를 1대0으로 물리칩니다. 맨유는 바니스테 루이, 사하, 숄자르, 호날두 등이 부상과 올림픽 차출로 인해서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시즌 첫 경기를 어둡게 시작합니다. 당시 첼시의 라인업을 보면 투톱의 드록바와 구두연센, 중원의 지휘자 프랭크 램파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톱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 외에 2000년 올림픽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카메룬의 우승 멤버 제레미 은지탑이 보르도에서 막 영입된 스메르틴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마케델레가 든든히 뒤를 지켰고 포백 수비엔 페레이라, 갈라스, 존테리, 웨인 브릿지, 골키퍼 장갑은 체이가 낍니다. 이 체제로 맨유전을 이겼으니 당연히 다음 버밍엄전도 똑같이 선발로 썼으며 후반 경기력이 안 좋게 느껴지면 조콜을 투입해서 반전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콜은 잉글랜드 역대급 천재로 불렸고 기대에 부응하며 곧잘 골을 터뜨립니다. 2라운드 조코로 대박 활약을 한 조코는 금세 드록바, 케즈만과 함께 3톱 중 한 명이 되었고 무리뉴 감독은 4-3-3 전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연이어 조코리의 공격 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자 선발 횟수가 늘어났고 은지탑과 스메르티는 포화 수준의 중원 라인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4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제임스 비티가 득점과 자책골을 모두 넣는 원맨쇼 덕분에 첼시는 가까스로 이길 수 있었죠. 시즌 초반 전통의 명가 맨유는 다소 부진했고 지난 시즌 챔피언인 아스날은
역시나 엄청난 화력소를 내세우며 첼시와 리그 선두 다툼을 시작을 합니다. 드록바의 득점 행진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아스톤빌라전과 토트넘전 모두 첼시는 0대0 무승부를 거둬야만 했고, 무리뉴 감독은 결국 이선의 조코를 빼고 다시 램파드를 공격형 미드필드로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데미안 더프를 중원에 배치시켰는데 수비적인 기술이 뛰어난 마케렐레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로벤은 왜 경기에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무릎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첼시는 램파드의 활약으로 근근히 승리를 이어갔고, 8라운드 리버풀전에선 드록바지 부상을 당해버려 램파드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리버풀전은 승리했지만 이어진 맨시티전에선 대신 들어간 케지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팀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날카로운 구두연세의 움직임에 비해서 케지만은 엉망진창이었죠. 당연히 아스날과 선두 경쟁에서 밀렸고 3위 에버튼이 승점 19점을 쌓으면서 첼시의 뒤를 위협합니다. 리그 초반에 첼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수비는 리그 최고였으나 경기당 골이 한 골을 겨우 넘는 공격이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수비력 하나로 리그 2위까지 올라온 것이었죠. 그나마 10라운드 블랙번전에서 로벤이 복귀하면서 첼시는 한숨 놓는 단계에 이릅니다. 먼저 구두연센이 13분 동안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첫 원톱 전술로 시즌 첫 다득점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다음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전도 그대로 이어졌고 두 경기에서 8골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두 선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렐레의 존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중심축이었던 그는 첼시에서도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31살이란 나이답지 않게 엄청난 활동력으로 첼시의 중원을 듬직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당시 젊은 팀 이미지였던 첼시는 30대 선수가 골키퍼 쿠디치니와 마케렐레 뿐이었죠. 두 번째는 꼭지점 구두연센으로 북유럽 선수답지 않은 섬세한 볼키핑을 이용한 돌파, 패스, 슈팅까지 때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움직임으로 첼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치 아스날의 베르캄프처럼 말입니다. 로벤의 복귀는 첼시에게 상상 이상의 효과를 불러들였습니다. 마침 원톱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었고 20살이던 로벤은 3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에버튼전에서 귀중한 결승골까지 터뜨립니다. 오른쪽 날개엔 데미안 더프, 왼쪽 날개는 로벤이 정석처럼 굳어갔습니다. 2003년 첼시에 입단한 루마니아 특급 무투는 코카인 복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7개월 출장 정지를 당해 구단의 미움을 독차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아쉽지 않았죠.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로벤의 전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램파드 마케렐레에 비해서 가려져 있던 티아고의 활약도 잊으면 안됩니다. 마이클 애시앙의 영입으로 첼시에선 비록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에 티아고는 첼시의 주력으로 34경기나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중원을 든든히 받쳐주었습니다. 드록바가 부상해서 복귀 안 뉴캐슬 전 복귀전 골과 도움으로 드록바가 돌아왔음을 알렸고, 드록바도 충분히 원톱으로 활약 가능한 자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첼시의 활약이 불을 뿜은 2004년 11월 이달의 감독상은 주제 무리뉴에게 돌아갑니다. 이달의 선수는 로벤이었고 한 달 동안 두 골과 세 개의 도움을 올렸죠. 그리고 리그 선두를 달리던 아스날을 마침내 뿌리치고 리그 1위에 올라섭니다. 아스날 홈에서 첼시와 맞대결은 정말 뜨거웠고 서로 두 골씩 사이좋게 넣으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23살의 주장 존 테리는 수비에서도 만점이었지만 전반기에만 3골을 넣어 세트피스의 제왕다운 면모를 선보입니다. 첼시의 공격은 후반기 들어서도 로벤, 구두연센, 데미안 더프 삼각편대의 활약이 불을 뿜었고 램파드의 공격 참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록바는 조금씩 출장 시간을 늘려나가며 구두연센이 시즌 전반기 차지해온 원톱 자리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20라운드 포츠머스턴에서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했죠. 드록바는 22라운드 미들즈브로던에서 램파드와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멀티골을 장려시키면서 첼시의 리그 5연승을 이어갑니다. 이때부터 첼시와 아스날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승점 7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스날도 리그 2패밖에 당하지 않았지만 첼시의 수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끝엔 22살의 골키퍼 체어가 있었고 체어는 리그 1025분 동안 연속으로 무실점을 달성을 합니다. 이 기록이 바로 이때 후반기 20라운드 전후 10경기에서 이루어낸 것이었죠. 무리뉴 감독은 다시 한번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고 그 배경엔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체의 신들린 방어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백미는 블랙번전에서 몸을 날려 PK를 막아낸 장면이었습니다. 블랙번 선수의 계속된 위협에 존 테리는 멱살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블랙번전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버린 로벤은 사실상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웨인 브릿지마저 뉴캐슬전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페레이라가 왼쪽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행인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에버튼의 제임스 비티는 또 경기 초반 퇴장으로 첼시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로벤의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조콜이었습니다. 교체에서 선발로 온 조콜은 29라운드 노리치전 선제골로 첼시의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로벤의 이탈은 무리뉴 전술을 다시 투톱으로 돌려놓았고 그 뒤 연체인 드록바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드록바는 리그컵 결승에서 귀중한 골을 터뜨리면서 첼시의 7년 만에 리그컵 정상을 이끌었죠. 리그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저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31라운드 구두연세는 공격 전방위로 활약하면서 두 골을 기록해 시즌 10호 골 고지를 받습니다. 구두연세는 쉬게 하고 리그 13위 하던 버밍엄단에서 캐즈만을 선발로 투입시킨 것이 독이 된 것일까요? 캐즈만은 부진했고 결국 투입된 드록바가 간신히 동점골을 넣어 무승부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사실상 이때 첼시는 승점 80점을 달성을 하면서 2위 아스날과 승점 13점 차이를 두고 있어 우승이 목전이었습니다. FA컵은 뉴캐슬에게 덜미를 잡혀 탈락했지만 챔스는 16강에서 바르셀로나를 격파하면서 8강에 오릅니다. 바르사에 당시 메시는 없었지만 외계인 호나우 주니어를 비롯해서 이니에스타, 에뚜, 사비 등 막강한 라인업을 자랑했는데 이걸 무너뜨린 것입니다. 피터지는 미넨과의 8강 관문을 가까스로 램파드의 맨발슛 두 방으로 뚫어냈고 준결승까지 진출합니다. 리버풀과 만났던 첼시는 올 시즌 3번 만나 못 이겼으므로 자신감이 엄청났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리버풀이 철통 수비로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챔스에서의 충격이 컸던 탓일까요? 아스날과 34라운드 경기는 두 팀의 피레스와 드록바가 아깝게 골을 모두 놓치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36라운드 로벤과 더프가 관중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첼시는 램파드에 두 골을 앞세워서 5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리그 두 경기를 남겨놓고서 말입니다. 세간에서 2년 동안 첼시에 투입된 자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 이 모든 비난을 우승으로 잠재웠습니다. 더불어서 리그 최강팀에 오르자 삼성전자와 우승날 5년간 1000억 스폰을 전격 발표합니다. 이 계약 때문인지 첼시는 리그가 끝나자마자 한국 투어를 결정지었습니다. 시즌 막바지 맨유전에서 역전승으로 29승째를 거두었고 2000년 맨유가 세운 28승을 갈아치우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마지막 뉴캐슬전에서 1실점을 했지만 최종 15실점으로 1979년 리버풀의 최소 실점인 16점을 제치고 역대 최소 실점팀으로 올라섭니다. 기존 맨유와 아스날이 양분하던 2강 구도를 깨는 의미 있는 우승이었고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 무리뉴 감독은 첫해 리그 우승을 이루어내며 명장임을 입증합니다. 이 첫 우승은 지금의 첼시의 기틀을 만들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무리뉴 감독이 EPL 무대에서 10번의 우승을 들어올리는데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정상에 두 번이나 올려놓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